신경 받으신다고. 맞아요. 오늘 온다는 것 같은데. 아, 왔다는 것 같은데요, 이미? 훈련 전에 인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기록하려고. 아, 네, 맞아요. 주현 선수가 좋아하는 모습을 담으러왔거든요. 좋긴 합니다. 감출 수 없는 미소인데. 아무튼 세 명이나 와가지고. 아, 100원이랑 서로 고생했다고.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둘이? 새로 오면 화끈하게 대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11월 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막내 받아야 돼. 1년 넘게 하고 있어. 주위가 화끈하게 불린대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대해줄까? 근데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말만 그렇게 했지.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감 좀 주세요. 알려줘. 그래도 아직 막내긴 해요. 막 뒤에서 두 번째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네. 살이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코트비에서 막 뛰는 거 SNS 보셨더라고요. 그게 라이브였어요? 아니면 옛날에 찍은 거였어요? 뛴 건데요? 아, 진짜? 네. 난 괜찮을 거 같네요. 네. 좋아요. 언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이번 주에 한 번. 이번 주에 봐요. 통증이 조금 있어서 그냥 아예 다 없애고 통증 없애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요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뭐 하는 거 없죠. 트레이너들 다 해줬지. 날 해줘가지고 그래서 좀 더 빨리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제 막내 타이틀 제 건데 웃기나요? 그쪽에는 약간 좀 자신 없어서. 여분이 막내인가? 네, 좀 자신이 없어서. 다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 아, 뭐야 나. 죽어. 성인관 대학교 나와서 교육자라고 왔다. 덕덕입니다. 빨리 전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형사한테 물어보고 네. 빨리 정하고 네. 열심히 하고 일단 일단 프로필 촬영한다고 저 9시 10시 동선수 알던 후배들이요? 네, 제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현우는 같이 대학교 때 방 썼어요, 1년 동안. 적응하는 거 편하겠는데? 그쵸, 아무래도 뿌리죠. 동훈이 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성실하게 맨날 운동하고 잘 챙겨주던 좋은 선배였습니다. 동훈 선수가 좀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겠네요. 네, 안 그래도 뽑혔을 때 연락 주셔가지고 필요한 거나 그런 거 다 말씀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아까 9시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9시 와서 다 인사드리고 처음 와본 그런 분위기도 좀 그렇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준영이 형, 제 고등학교 저 1학년 때 선배였어가지고 3학년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동현이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서 같은. 아, 동현 선수랑 친구였어요? 네, 같은 농구부 친구였어요. 아, 저 시절 기억나세요? 저 시절이요? 네, 기억나죠. 보니까 귀엽던데요. 아직 그 고등학생에는 보지 못했는데 저는 항상 잘 이끌어주죠. 먼저 이제 다가와서 그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냥 형들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이쁨 받는 아마 후배가 돼 있을 거예요. 정말 두 명이 들어와버렸네. 표정이 너무 밝은데요? 아니에요. 표정이 밝은 거는 오랜만에 일본어 같이 운동했어요. 주영이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저도 아직 적응을. 이름 못 쓰잖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하나하나 물려줘야죠. 가르쳐주고. 현우랑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같이 있었죠. 유영이가 이제 좀 확실히 관리할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같기도 바쁜데. 저희 할 건 바쁘긴 해요. 아직까지. 지금부터? 안 돼. 병원에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안 죽으려고. 왜 이렇게 좋아해? 빨리 적응하려면 어떤 뭐 있을지. 일단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일 생기면 빨리 그냥 처리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너무 정석 아니야? 아니, 정석대로 해야죠.
다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도 빨리 해야 되고 눈치가 빨리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화끈하게 불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 팀이 아니에요 진짜. 고생했어. 잘 해보세요. 네. 맞아, 저 체험학습 쓰고 왔어. 저는 아는데 이제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형은 누구? 최준영 선수 선배님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했던 번호로 13번을 하려고 합니다. 13번 된대요, 부단이? 네, 된대요. 된대요? 네. 밑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시작해도 많이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꾸준히 노력하면 이제 그런 점에서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DP요. 처음에 제가 먼저 소심해가지고 먼저 말도 잘 못 걸어가지고 먼저 다가와 주시면 그래도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엄청 어색하고 카메라도 지금 어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봤어요? 청소년 대표팀 때 이제 한번 찍어보고 이건 처음이에요. 아, 경력적으로. 네. 둘, 셋, 넷. 아, 근데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이 또한 즐겨야죠. 라떼는 한번 해주세요. 라떼? 저희 때는 오자마자 바로 운동했어요. 오자마자 오전부터. 아, 저희는 저희 사진 안 찍고 합성했어요. 형들 몸에 저희 얼굴. 아, 이거 못 써 이러면. 됐다. 유일한 분량 날렸다. 오, 꼰대. 등번호 30번으로 했습니다. 30번이요? 네. 남는 번호 중에서 이제 고른 건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30번이어가지고 선배들 번호로 따라가는 후배 번호는 아니에요? 남아있는 번호 중에 이제 골랐어요. 솔직하게 원래는 몇 번 달고 싶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번호에 막 그렇게 좀 욕심이 없어가지고 상관없다고 원래 생각을 해서 좀 뭐 상관없어요. 그 INTP 좀 반반인데 여기 오니까 완전 99% I인 것 같아요. 둘, 셋, 오케이. 한번 둘, 셋. 오케이, 미소 갔다. 둘, 셋. 오케이. 승번호 0번으로 정했습니다. 형, 0번이 제일 앞번호잖아요. 남는 번호 했습니다. KCC에서 제일 앞선수가 되겠다. 그런 의미로. 네. 원래는 대학교 때 7번 달았어가지고 주장 번호를. 네, 그 제일 큰 형님께서 이제 계셔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안 되죠. KCC 유니폼 입고 코트 또 밟아보니까 느낌이 더 새롭고요. 촬영하는데 이게 카메라 쳐다보니까 몸이 좀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긴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빨리 적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타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저는 내향적이죠. 내향적이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향적이요. 저희 이제 이렇게 팀에 합류해서 앞으로 형들이랑 운동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오케이. 다시 한 번. 둘, 셋. 오케이. 이렇게 들어와서 구단 관계자분들이랑 형들이랑 인사 나누고 사진도 찍고 깊은 시간 보냈는데요.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